기업과 관공서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가라앉은 경기를 살려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출렁거리는 구름다리. 직장인 김영국 씨는 여름 휴가지로 제주도를 택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여행을 장려해서 제주도를 좀 선택해서 왔는데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 사내 콘테스트에 응모하고 회사와 고객 관계에 있는 식당을 찾아 매출을 올려줍니다. 직원들하고 가족분들이 직접 저희 식당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으로 많이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 노건복 씨 부부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게 어떤 거예요? 휴가 준비로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좀 휴가도 빨리 길게 좀 보내준다고 해서 국내 여행을 선택하게 됐고요.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찍어서 그 콘테스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국내 휴가 가는 한 명을 뽑아 추가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국내 10대 여행지에 다녀오는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숨어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을 서로 권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잘 몰랐던 지역으로 학예휴가를 가겠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주중 관광열차도 할인 상품을 내놓고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폰 국내 여행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얼어붙은 경기 속에 국내 휴가 장려 노력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